아우, 숨차, 나는. 운동을 그 정도로 안 했다는 증거지. 근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까 좋다. 운동은 아침 7시 넘어서 딱 하는 게 제일 좋다. 난 그 시간에 쿨쿨 자는 시간이었다. 나 어제 한 시간 안 돼서 잠들었지 싶어. 근데? 그래도 일찍 일어났지. 그 올렸게 백날 걷는 거다. 이 한 번 올라오는 게 낫지. 그러네. 낫지. 운동이 된다. 고요하다, 산은. 그때 우리 공산을 가가. 새벽 5시에 다닐 때는. 그때 에어로빅 선생이 있었나? 체조. 체조 선생이 있나? 참 그게 30년 흘렀다니. 세월 빠르다. 징그럽다. 그래도 그때 좋았어, 아니? 젊어서. 징그럽다, 그래. 지금 우리가 징그럽다고 그때 생각하니까. 아, 이 나이가? 그래. 맞다. 나이는 진짜 늙었고. 마음은 청춘이고. 마음은 청춘이고, 막 몸은 늙어가고. 그렇지. 거부할 수 없는 거다. 거부할 수. 어느 누구나 다 안 그렇겠나. 아, 여기다 진달래 피고 이러면 어떡하지? 진달래 피면 예쁘다. 그치? 다음 달에 우리 또 산행 가야 되거든. 라이언스. 산행 가자. 응.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아, 더워. 이제 덥다. 친구랑 뒷산에 올라가고 있는데 아우 숨이 차요. 그만 가자. 어? 이거 다 됐다. 다 왔어? 여기만 넘어가, 저기까지인데. 아, 더워, 이제. 내가 꿈이 너무 컸네. 너를 데리고 한 바퀴 걸으려고 했네. 진짜. 내가 뭐라고 다 챙겼잖아. 한 바퀴가 몇 시간이야? 한 시간 반. 아, 가지 말자. 바뀌었다. 명주. 이제 여기 다 올라왔어요. 저기가 금산 저수지 올레길 어제 갔던 곳. 저기는 금산 정상. 별로 멀지도 않은데. 아, 이렇게 숨이 차네요. 운동을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으네요. 이제 친구랑 앉아서 맛있는 거 좀 먹고. 어머, 샌드위치까지 싸갖고 왔어. 오, 친구 최고다. 우와, 맛있겠다.
힘들게 올라오니까 이런 보상도 있네. 귤. 맛있겠죠? 이제 막 더 땀이 나. 고마워, 잘 먹을게. 빨리 먹어. 아, 저 친구한테 전화. 진짜 맛있어요. 친구랑 산에 왔어요. 여기 한번 보여드릴까? 샌드위치 하나 먹고 나니까 점심 안 먹어도 될 것 같다. 자, 여기서 보는 또 저수지가 또 다르네. 여기서 보는 저수지가 달라. 여기선 처음 봤어. 우리 집 쪽에서 올라오면 이거 맞았나 옛날에? 운동기구도 있고 이랬잖아. 이건 지금 반대쪽, 그자? 좋다, 하여튼. 정사는 좀 백긴데. 아, 저 오리배. 그래. 매점에 말이야, 매점에. 응. 저 어제 우리 라이언스 가이딩 하셨잖아. 네, 할 때. 커피 팔고 계시던데. 아, 이런 자꾸 이걸 돌린다 해놓고는 아들 음식 우리 친구랑 아침 운동 왔어요. 좋다. 좋아요. 아침 운동이야 나는. 그래도 얼마나 일찍 일어난 거야 내가. 그치? 좋다. 이렇게 가서 한 바퀴 돌면 머리 나오겠다. 머리 나오고 아, 어제 우리 저기 갔었다. 네. 할떡고기 올라갔어. 걸었어. 아니 숨이 차가. 할떡고기 가다가 좀 쉬었다 가고 또 쉬었다 가고 이렇게 갔지. 이건 할떡도 많고도 아닌데. 운동을 안 하니까 그랬던 것 같아. 산악회 한창 다닐 때는 뒤에 처지가 못 갔다 1등 가고 이랬었는데 참 그때가 그때 몇 년 전이고. 오래됐다. 진짜 오래됐지. 진짜 언제 와보자. 우리 40대 후반, 50대 초. 50대 초였나? 40대 후반. 40대 운동도 오래 하긴 했었네. 40대 후반에서. 아, 세월이 진짜 빨라. 어떡하냐? 그죠? 저기가 거기네. 자연 연수원. 이제 저기 커피가 맛있잖아. 저기 내 아는 사장님이 자판기 하시는데. 저 오리배는 언제쯤 탈 수 있을까? 원래 저 오리배 한번 탈까 우리? 타면 되지. 근데 지금 발로 이렇게 저어야 되잖아. 어우, 힘들어서. 그때 산악회 한창 다닐 때네, 저 오리배 한번 타봤다. 제가 힘없으면 못 타겠더라, 저 또. 그래. 남자도 쉽고 갑니다. 그 남자가 저어야 되겠지? 남자가 저어야 돼. 여자가 보조를 해줘야지. 같이 보조를 하면서, 맞아. 우리 언니 오늘 체리 나무심으로 온다. 체리 내년에 달린대. 내년에 따줄게.
근데 공기도 너무 좋고 이렇게 좋은데 난 이 시간에 그냥 쿨쿨 잤다는 사실. 같이 가자 친구야. 공주야 나만 두고 가면 되겠나? 안 되겠지? 같이 가자. 내려가는 게 더 무서운 것 같다. 근데 이렇게 상쾌한 걸 매일 잠만 잤다는 사실. 나 데리고 여기 일주일에 몇 분 와도 시간 날 때 아이고야. 와, 이렇게 보니까 하늘 좋다. 수영? 아, 수영 다니까. 한번 가볼까? 응. 응. 어디에? 수영 가자. 나도 다 사야 된다. 그때가 언제가 오리면. 야, 수영 선수 뛰고 이럴 때 좋았는데. 그럼 새로 다 사가지고. 응. 사서 우리 운동 가자. 어디께 좋네, 요새 아레나? 아, 좀 괜찮은 거 사야 되겠더라. 백화점 가자. 백화점 사, 저거나, 여거나 똑같을 거야. 제품이? 그래. 똑같을라나? 어차피 그거 다 소리 들어가고 하지. 가보자. 그때는, 참 수영도 열심히 하고, 응? 그때는 또, 뭐 있잖아. 청춘이었다, 그때? 어? 어허이, 어허이, 참. 어허이. 그래, 맞다, 그래. 그 다들 뭐, 나이가 들었겠지. 야, 그땐 수영 바람 불었을 때는 우리, 여기 올림픽에 쉬는 날이면 다른 곳으로 막 김천까지 찾아다니고 이랬다, 수영장을. 수영도 한번 해보자. 좋다. 맞아. 자유로 가자 그냥.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라도, 그지? 응. 이거 등산도 해야 되고. 수영도 해야 되고, 큰일 났네. 그자. 조금 부지런하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게을러서 못 하는 거지. 응. 저녁에? 야, 여기 멧돼지 나오지 않아? 여기 말고, 올레길. 아, 올레길. 맞다. 그렇지. 여기가 괜찮은 것 같은데. 응. 5천 걸음. 참 등산복도 오랜만에 입어본다네. 맞다 그래. 살이 좋은 사람들이가 어디고 그때. 그자 거기 거. 어딘데 그게? 아, 설빙인데 그쪽으로 옮겼구나.
할 것도 많다. 수영도 해야 되고 산에도 가야 되고. 내가 이제 그거 하잖아. 방송을 하니까 뭐 운동을 좀 하려고 하면 방송을 조금씩 줄여야 안 되겠나. 뭐 몇 시? 9시에 하고 또? 9시에서 11시에 맞춰. 그 어제는 1시 안 돼서 잠이 들었더라고. 2시간 동안이요? 그건 또 내가 노래를 좋아하니까 할 수 있었던 거지. 그거 2년을 했다, 2년. 그래도 노래 안 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답답해서. 그게 너의 시차였어. 저는 야, 지금 우리 나이에 먹을 수 있는 약은 뭐야? 피임약이야? 피임약. 아, 나 못 살아, 진짜. 그런 거 뭐 없어도 다행이다. 반려나 이런 거 있어 봐라. 뭐 아직까지 큰 병은 없어. 그거는 물이 있어도 낫습니다. 어우, 근데 그거는 진짜 내 운이 좋았어. 그래도 우리 오빠가 의사였기 때문에 오빠 친구분들이 다 있잖아, 전국에. 그래도 나를 살려야 된다고. 그래서 그때 참 운이 좋았던 거지. 아직까지 그대로 있어, 괜찮아. 근데 지금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아래는 보성이가 또 댄들을 하나 쳐대가지고. 보성이? 금보성. 응. 데려가 봤더니. 아, 금보성 가수. 가수. 맞다, 그래. 그래. 댄들가 그래 이렇게 내가 있어. 그래, 맞다. 대단하다, 금보성님도. 나 참. 우리 두 그림자. 지금 이 시간쯤 많이 올라겠다. 요새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 다 사람들이 바뀌어가지고. 우리 진짜 오래 살았다, 그자? 30년 됐네. 그렇지, 두산부터 시작했어. 그러니까. 서은이가 7살 때고, 민재가 5살 때지 싶은데. 진짜? 그래, 가, 37, 35살. 맞다, 유치원 다니고 이럴 때다. 30년 됐지. 30년. 아, 우리 그때가 좋았어. 만댕이에 가서, 아, 진짜, 우리 친구들. 아, 30년. 앞으로 30년. 야, 우리 고수도 칠 때 엄마 생각. 그래, 맞다. 엄마 생각난다. 이제 좀 사자. 창문 두드리고. 공부했냐, 그때. 내내. 순자. 그때 진짜 좋구나. 그 미용실에 있는 애 걔는 요즘 뭐? 현주. 아, 현주 맞네. 저 여기도 경치 좋네. 요 뒤에 땅을 사라. 절이 있는데. 이게 무슨 나무라 그랬지? 체리나무, 체리. 체리나무 심고 있어요, 라핀, 지금. 라핀 클린선. 체리나무. 종자가 이런 길. 라핀 조지 크림슨 5번 체리. 잘 자라라. 물 많이 먹고. 순두부 먹으러 왔어요.
산에 갔다가 밭에 가서 나무 심고 먹는 순두부 맛이 장난이 아니죠. 맛 좀 하세요. 올림픽 수영장. 88 올림픽 수영장. 야, 새롭다, 여기 오니까. 야, 우리 7시 반 했었지, 그때. 첫 타임 7시 반 시작해서.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수영복 좀 볼게요. 네. 뭐 요즘 뭐 화려하네. 이쁘다. 이쁜 거 한번 보자. 화려하다. 이건 남자 거구나. 이제 수영도 달리려고요. 맞아, 옛날에 여기 빨래하던 곳이어서 빨래. 사람들이 맞아. 근데 이렇게 변했어.